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 말이죠.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딨냐 이거야. 검사를 탄핵시키는 데 그 이유가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니. 도대체 이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느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에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포고를 했습니다. 포고문을 썼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가 어디? 이거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예? 이게 법사위 간사입니까? 김승원이라는 자. 뭐 한 자입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썼어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에 법사위 관사란 자, 간사란 김승원이란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거 옛날에 말이죠. 포도대장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입니까?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아,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 김혜경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예, 고위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탄핵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기 보스인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하겠다니. 그렇다면 피고 이 죄진자들 아닙니까? 이 저 혐의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이런 자들. 아니 피고인 측이 그래. 탄핵하겠다. 다 거꾸로 탄핵하겠다니. 이거 듣보잡이다 이거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사설자가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국민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만성화되어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들 깨부셔야 됩니다. 이 자들이 법적으로 해서 안 되면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합니다. 쟤네들. 당하기 전에 먼저 깨부셔야 된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수 차장검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검사들입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수사한 강백신 아주 엄격한 검사로서의 정말 당당한 그 정말 훌륭함을 갖고 있는 엄격함을 갖고 있는 검사입니다. 엄희중 검사 4명 아주 4명은 아주 모범적인 검사들입니다. 아니 이런 검사들을 이들 사건요. 이 사건들 있잖아요. 이재명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 때 시작했잖아요. 문재인 때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수사가 계속되다가 잠깐 놔둔 걸 갖다가 정권 인수하고 그걸 연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 조작하고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고 자기들이 사건 조작 협박을 그러면 문재인이가 했겠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차장 검사에 대해서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이재명과 너희들은 위장 전입 한 사람 없어? 국회의원들 한번 다 검사해봐? 조사해봐?
문정부의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게 사유라면 2차장 검사에 대한 위장 전입을 문제 삼았으니 그 위장 전입을 문제 한다면 문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위장 전입 대부분 다 있더라고. 박 검사는 오래전에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거 없는 겁니다. 설사 사실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검검사장 했던 알죠? 이성윤 아주 혼좀 나봐야 돼. 예. 지금 국회의원 전주국회의원 예.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검사장 출신이 어떻게 당하나 한번 봐. 법이 얼마나 무섭나. 예? 잘못하면 감방 갈 수도 있어. 어? 배지 떨어지는 것은 뭐 다반수고 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어? 아니 대변을 놓아가지고 그냥 그 회식을 많은 사람들 검사들 앞에서 벽에다가 뭐 어? 변치를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서울 고검장 저 서울 중앙지검장을 한 사람 그래서 대통령을 괴롭혔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켰던 그 사람입니까? 에라이 참 가관입니다. 또 다른 검사들은요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제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가 나 있는 사건입니다. 카드라식 의혹 사실에 부합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 안에 첨부된 증거 자료도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 대표 괴롭힌 죄를 딱 거명했습니다. 이재명의 뭡니까? 당신 너희들 해례비냐 증조부냐 뭐냐? 에? 이재명을 괴롭힌 죄라고 검사를 탄핵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노골적으로? 아 이거 정말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이거는 아주 보복 중에 치사한 보복이자 치사한 방탄용 탄핵임을 스스로들이 인정한 격이라고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네, 사설자 말미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도 일부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한다. 아니 판사로 선출해야 한답니다. 예 판사도 선출해야 한답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당 국회의원. 이제 이재명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지 처벌이겠다는 겁니다. 죄를 만들어가지고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민간인도 치겠다면 나도 치겠네. 아, 그래 쳐봐라. 에, 쳐봐라.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할 테니까 한번 쳐봐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재명 당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을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지 않고서는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려서 여기 국회를 갖다가 해산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방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재명이가 감방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재명과 연루된 자들 전부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긴급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교란시키고 지금 하는 게 검사를 탄핵을 시킨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하면서 그 죄를 들어가지고 한 자인데 그거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그 죄 있는 자 아닙니까? 탄핵은 뭐예요? 중한 범죄를 졌을 때 하는 건데 이재명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탄핵시킨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당 간에 뭐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 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당에 의해서 난무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